자, 이번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주제는 2차 곡선과 관련된 얘기인데, 일단 주인공은 포물선이야. 그렇지만 2차 곡선 얘기를 조금 넓게 시작해 보자고. 자, 쌤이 여기다 질문을 3개를 써놨어. 한번 스스로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란 얘기야. 자, 모든 타원은 닮았는가? Yes 아니면 No야. 둘 중에 하나야.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나요? 뭐 이런 거는 그건 다른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든 타원은 닮았는가? Yes 아니면 No? 어쨌든 Yes고 어쨌든 No야. 그건 No인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답변했으면 모든 쌍곡선은 닮았는가? 한번 답변을 해보란 얘기야. 스스로.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모든 포물선은 닮았는가? 자, 일단 그 여기서 닮았는가에 대한 용어 좀 조심했어야 돼. 왜냐면 이때 닮았으니까 뭔가 공통점이 있으니까 타원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마치 이거나 비슷한 거지. 한국 사람들끼리는 닮았습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땐 닮았겠지, 그치? 근데 이건 수학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닮았는가를 물었을 때 닮았는가는 뭐야? 그치? 수학적 닮음을 얘기하는 거야. 엄밀한 의미의 수학적 닮음을 얘기하는 거다. 그냥 뭐 당연히 비슷한 게 있으니까 타원이겠죠. 이걸 원하는 게 아니야. 자, 무슨 얘기야, 그치? 그러면 모든 타원은 닮았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당연히 대답은요, 노입니다, 노. 왜? 우리가 보통 이제 타원 쓸때 A하고 B를 쓰잖아. 뭐 어느 게 장축이냐 단축이냐 그건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장축 단축이 뭐둘 중에 하나가 EA이고 또 다른 하나는 EB 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A하고 B의 비율이 달라지면 다른 거야. A, B가 다르면 다른 거 아니야? 아니지. A가 예를 들어서 2고 B가 1이야. 근데 A가 4고 B가 2야. 그건 닮은 거지. 크기의 입장에서 그치. 뭔가 두배 커진 거니까. 근데 A, B의 비율이, A와 B의 비율이 다르면 당연히 다른 타원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모든 쌍곡선은 닮았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 편해졌지, 그치? 얘들도 AB가 있잖아. 그래서 AB의 비율이 다르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노우야. 자,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요, 포물선이야. 포물선이야. 자, 모든 포물선은 닮았는가? 자, 스스로 답변해봐. 예스인 사람도 있고, 노인 사람도 있고, 세미가 오프라인에서 한번 물어봤어.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오더라고. 근데 어떤 친구는 너는 답을 맞췄어. 너는 왜 어떻게 알았어? 하고 물어봤더니 물론 진짜로 아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쌤이 질문한 의도를 보니까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뭐 그것도 뭐 능력이야. 자, 결론만 얘기합시다. 뭐야? 그치. 예스야. 모든 포물선은요. 일단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다 닮았습니다. 다른 말 해줄까? 포물선은 그냥 한 종류밖에 없는 거야. 한 종류밖에 없는 거야, 포물선은. 그래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2차 곡선을 배울 때 2차 곡선 배울 때 타원이나 쌍곡선도 성질들이 좀 많아. 많은데 포물선이 더 많아, 성질이. 이유가 있어. 왜? 포물선은 한 종류야. 내가 어떤 한 포물선을 그려놓고 어떤 이거 재밌는 성질이네 하고서 성질 하나 발견했어. 그러면 다른 포물선에도 그 성질이 성립해, 그대로. 왜? 포물선은 한 종류니까. 자, 근데 직관적으로 와닿진 않지? 그래서 직관적으로 와닿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수학적으로 보이는 것까지도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포물선 하면 포물선이라고 뭐볼 수도 있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차함수잖아. 이차함수.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야 y는 x의 제곱이라는 이차함수가 있다라고 쳐보자고. 뭐 x축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려볼게. 그래서 얘는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y는 5분의 1x의 제곱. 이걸 그리시오하면 어떻게 그릴 것 같아? 5분의 1? 5분의 1이니까 좀 넓게 퍼지지. 뭔가 넓게 퍼지는 느낌. 오케이. 자,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넓게 퍼지는 느낌을 가지고 그릴 거야. 뭐 계속 그려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얘들은 언뜻 봐도 굉장히 달라 보이잖아. 근데 닮은 거야. 어떻게 닮았어요? 자, 선생님 여기서 좌우대칭으로 예를 들어서야 좌우대칭으로 여기 폭이 1이 되도록 뽑아냈다고 해볼게. 요 폭이 1인 거야. 그러면 얘들 이렇게 해서 얘들 폭을 좌우대칭으로 5배가 되게 뽑지. 그러면 잘 봐봐. 이 그림하고 같은 그림이야. 같은 그림이야. 대신 닮음이기 때문에 크기 차이는 있겠지. 크기 차이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집에 만약에 복사기가 있어. 그래서 복사기에서 얘 크기를요 5배 확대해서 복사를 하지. 그럼 얘 나와. 선생님 근데 5배가 혹시 이 5배가
요거 5분의 1할때이5때문인가요? 어,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는 항상 같은 스케일로 자꾸 보다 보니까 다르게 느껴지는 거야. 같은 스케일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는요, 같은 그림인데 이제 뭔가 더 커지고 작아지고 한 거라고. 그래서 모든 포문서는 닮았습니다. 물론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어? 그러면 그런 걸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나요? 어? 다룰 수 있어. 물론 이거 다루는 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을 가지고 다뤄볼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럼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닮음이라는 거는요, 닮음이라는 거를 조금, 닮음의 정의는 따로 있어. 근데 닮음이라는 걸 이렇게 한번 해석해보자고. 내가 한, 둘 중에 한 도형을 확대 내지는 축소를 해서 다른 도형과 겹쳐지면 닮았다고 할 수가 있겠지. 맞지? 확대 축소해서 딱 겹쳐지면. 근데 사실은 몇 배 확대했느냐, 몇 배 축소했느냐, 이게 바로 닮은 비가 되는 거지. 물론 여기서 이제 비는 길이 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인식해 볼 수 있겠지? 대신 이때 뭐 평행이동이나 뭐 대칭이라든지 이런 거는 무시합시다. 이런 거는 좀 평행이동이라든지 대칭까지는 좀 그렇고 회전 이런 건 무시하자. 회전은 무시하자. 오케이. 즉 어떤 도형이 있는데 얘가 위치가 달라. 그럼 평행이동 해야지. 확대나 축소를 해서도 평행이동을 해야지 겹쳐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건 무시하자고. 그 다음에 포물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돌려야지 뭔가 겹쳐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평행이동이나 회전에 의한 효과는요, 무시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런 것 때문에 다르다고 보지 말자는 얘기야. 오케이. 이해가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요거부터 한번 논해보자. 내가 만약에 어떤 한 도형을, 뭐 함수도 좋고 도형도 좋아. 근데 함수로 할까? 근데 도형이라고 확대해도 상관없다. 확장해서 해석해도. 자, 어떤 함수를요, 원점을 기준으로 X축 방향으로 P배 확대를 했어. 그러면 어떤 함수가 될까? 오케이. 그럼 이걸로 합시다.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뭐 함수 있겠지. 뭔가 있겠지. 그걸 내가 원점을 기준으로 X축 방향으로 여기서 P배 이렇게 확대한 거야. P배. 선생님, 축소는요. 아, 이렇게 하자. 우리 P가 실질적으로 P가 1보다 크면요, 확대로 해석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P가 1보다 작으면 축소로 해석합시다. 하지만 그것도 P배 확대라고 얘기해도 돼. 그러니까 확대로 일률적으로 말해도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2분의 1배 확대하면 축소한 거야, 실제적으로. 그냥 2분의 1배 축소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 말이 되게 애매해, 생각보다.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확대 축소는 비율의 문제거든? 자, 봐봐. 내가 플러스 50원 이득을 봤어. 오케이? 이해 가지? 그럼 내가 플러스 50원 손해를 봤어.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50이란 얘기잖아.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50원 손해를 봤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되게 애매하게 말해놓은 거지. 손해가 마이너스를 포함하고 있는 거라면 마이너스 50원 손해는 결국 플러스 50원이란 뜻이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렇지, 말이란 게. 조심하자는 얘기야. 조심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하지 않는 게 좋은 거야. 엄밀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걸 엄밀하게 얘기한 것도 웃기지. 왜냐면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중요한 건데, 어쨌든 말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야. 왜냐면 2분의 1배 축소하면 이게 정말 축소를 얘기하는 건지, 축소 자체가 줄어드는 건데 2분의 1배 했으니까 2배 확대를 얘기하는 건지 애매하잖아. 마치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대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덧셈의 개념인 거고요, 확대 축소는 비율의 개념인 거니까, 곱셈의 개념이니까 헷갈리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관되게 쓰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냥 P배 확대라고만 얘기할 거야. 축소라는 얘기 안 할 거야. 대신 P가 1보다 크면 확대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확대인 거고, P가 1보다 작으면 실질적으로는 축소로 보겠다는 뜻이야. 오케이? 이해했지?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이거는요, 그냥 쌤이 증명 없이 그냥 쓸게. 증명 없이 쓸게. 이번 기회에 배워. 자, X자리에
p분의 x를 대입하면 돼. x자리에 p분의 x를 도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p배 확대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같은 얘기를 한번 또 비슷하게 해볼게. 그러면 원점을 기준으로 이거 왜냐고 묻지 마. 지금 이거까지 아마 한도 끝도 없어. 자, y축 방향으로. 근데 y축 방향은 금방 이해하더라고. 방향으로 큐브의 확대를 했어. 그렇게 하면 이 함수는 어떻게 될까? 이 함수는 y축 방향으로 딱 큐브의 확대했어. 그럼 뭘까? 그러면 이건 대답 잘해야 돼. y equal fx를요 이렇게 바꾸면 돼요. y equal q 곱하기 fx요. 틀린 건 아니야. 틀린 건 아니야. 사실 이것도 우리 배운 거 연결시켜줄 건데 이거 틀린 개념은 아닌데 이렇게 하면 일관성이 떨어져. 일관성이 떨어져.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y는 sin x라는 게 있어. 내가 이 sin x를요 이렇게 가는 거를 두 배 확대해서 이렇게 가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 곱하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일관성이 떨어져. 우리 거하고 얘기할 때 틀린 건 아닌데. 그래서 일관성을 위해서는요 이 2를 1로 보내는 게 좋아. 모양상. 아, 같은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요 사실은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y자리에 원래 있던 y자리에 큐분의 y를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큐분의 y를 대입하면 된다. 근데 이게 다 교과과정이야.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배웠느냐 그걸 떠나서 교과과정이야. 이거는 우리가 함수에서 이걸로 금방 이해했던 거를요 일관되게 세밀히 설명하기 위해서 정리를 같이 한 거고 모양상 이건 어디서 배웠냐면 이 비슷한 개념을 주기함수에서 배웠어. 주기함수에서 배웠어. 근데 이렇게 정리 안 한 것뿐이야. 그래서 짧게만 얘기할게. 질문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자, 우리 한번 보자. 어떤 함수? y는 fx라는 함수가 만약에 주기가 t야. 오케이. 그러면은 y는 fkx의 주기는 어떻게 되니? kx의 주기는 어떻게 돼? 주기, 새로운 주기, t'이라고 하자. k분의 t라고 배웠잖아. k분의 t라고 배웠잖아. 근데 이 주기가 결국은 뭐야? 주기가 변한 거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 주기함수, 아 물론 주기함수에서만 성립하는 건 아니야. 이 내용은. 근데 주기함수에서 이 개념을 배운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야. 그럼 만약에 내가 k가 2라고 쳐봐.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은 주기가 반으로 줄은 거잖아. 느낌 안 와? 주기가 반으로 줄은 거잖아. 이게 2분의 1배 확대한 거잖아. 주기가 반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2분의 1배 확대했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k에다 2를 집어넣었더니 2분의 1배 줄어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역수가 들어가줘야 돼. 그러니까 개념상으로는요. 안 배웠다라고 말하기 참 애매한 개념인 거야. 대신 이렇게 정리를 했느냐지. 물론 실제로는 이거는 진실을 얘기해 줄까? 오케이. 이거는 자치하고 좀 관련이 있어. 자치. 자치 방정식.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도형이 있어. y는 예를 들어서 fx. 그냥 함수 표현할게. 원래는 도형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y는 fx로 적을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얘를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도형을 만드는 거잖아. 그럼 새로운 도형 만들 때는 xy를 쓰면 헷갈려. 그래서 보통 뭘 써? 쌤은 라지 xy를 많이 써. 그래서 내가 얘를 가지고 라지 xy에 식을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그게 바로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자. 기존에 여기 x, y에 있던 점이 있다고 쳐보자고. 걔가 p배 확대하고 q배 확대해서 새로운 점에 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 거리가 몇 배가 되는 거야? x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px배 x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y의 입장에서는 이게 y니까 QY가 되는 거라고. QY가. 그래서 새로운 점이 생기는 거야. 여기에. 라지 X, Y라고. 근데 보면 알잖아. 라지 X는 뭐야? PX가 되고요. 라지 Y는 뭐야? QY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이 식이잖아. 우리는 이 새로운 도형의 방정식, 즉 자체 방정식 X, 라지 X, Y의 식을 뽑아내야 이게 자체 방정식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물론 이제 나중에는 라지 xy를 스몰 xy로 바꾸겠지. 보통 우리가 스몰 xy 가지고 식을 쓰니까. 하지만 이렇게 같은 그 공간 안에서 같이 다룰 때는 얘를 스몰 xy로 쓰면 이제 헷갈리는 거지 얘랑. 그러니까 라지 xy 내지는 뭐 어떤 사람들은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적기도 해. 근데 쌤은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 미분하고 헷갈리잖아.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식에다가
이걸 이용해서 요 라지 XY만의 식을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그렇지, 스몰 X. 여기다 이걸 이용하려면 여기다 대입하게 만들어줘야지. 그 다음에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라지 XY를 남겨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새롭게 정리합니다. P분의 라지 X. 그 다음에 Y는 뭐야? Q분의 라지 Y. 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다 쏙 집어넣으면 알아서 라지 XY의 식이 나오는 거라고. 이거 써놓은 거야, 선생님,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썼지만 같은 Y는 아닌 거지. 그치? 그 자리에 그걸 넣겠다는 얘기지. 됐지? 질문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짧게 설명하고 왜 설명 안 하셨나요? 오늘 주제는 이건 아니거든. 이게 주제지. 이게 주제야. 물론 이제 포물선이라는 거의 그 특징도 중요한 거고요. 근데 그거 하나만 노린 건 아니지. 이러면서 이제 이런 거 한번 다뤄보려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떤 함수나 도형이 있을 때 얘를 원점을 중심으로요. 헷갈리면 안 돼. 중심이 달라지면 또 얘기가 달라져. 오케이? 뭐 어쨌든 간에 원점을 중심으로요. 얘를 P배, 얘를 Q배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논했어. 이제 다룰 수 있게 된 거야. 됐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확대하는 거를 서로 다르게 갈 수 있게 지금 접근을 한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닮았다 안 닮았다 할 때 이 확대 축소는 이렇게 방향이 달라진다고 그 확대의 비율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그럼 왜곡이 되잖아, 도형이. 원도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3배 확대하고 이쪽으로 2배 확대하면 타원 되겠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한 도형을 확대 축소해서 다른 도형과 겹쳐지는지 논할 때 이때는요. 당연히 X축 방향 확대와 방향의 확대 비율과 Y축 방향의 확대 비율이 동일해야지. 그치? 동일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쌤은 이렇게 가려고. 얘들을 동일하게 X축 방향으로도 K배, Y축 방향으로도 K배 하려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장 기본적인 포물선인 또는 이차함수인 y는 x의 제곱을 이렇게 x축 방향, y축 방향 전체적으로 k배 하는 거지. k배에서 임의의 포물선이 될 수 있다면, 단 이때 회전이나 평행 이동은 무시한다고 했어. 자, 임의의 포물선을 또는 이차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면 다 닮은 거지. 맞지. 자,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k배 확대하기 위해서 그 준비 과정을 지금 한 거야. 우리 이제 x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돼? K분의 X 집어넣으면 되고요. Y자에 뭐 집어넣으면 돼? K분의 Y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로 얘들 집어넣어서 요거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보자고. 그래서 정리하면요. Y자리에 K분의 Y가 오나? 오케이. 그 다음에 X자리에 K분의 X가 오는 거지. 그래서 정리하면요. Y는 K제곱. 어떻게 돼? 하나 지워져서 K분의 1 X의 제곱이 돼. 즉, y는 x의 제곱은요, k배 확대하잖아. 전체적으로 k배 확대. x축, y축 다르게 말고. 하면, 이렇게 해서 y는 k분의 1 x의 제곱이 되는 거야. 평행이동은 무시한 거지. 왜? 얘들 꼭지점이 잡혀가 알파, 베타면, 그럼 평행이동이잖아. y 마이너스 베타, equal k분의 1,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거잖아. 이건 지금 우리가 이거 노리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런 건 이런 차이는 무시하자는 얘기지. 오케이? 뭐 만약에 꼭지점이 딴 데 있으면 가져 원점을 가져와서 놀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했던 그 y는 x 제곱하고 y는 5분의 x 제곱이 5배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러면서 여러분들 배웠던 거, 이런 배운 거의 의미들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기회 삼고요. 어쨌든 우리는 도형을요. P배, Q배 확대하는 것도 할 수 있다. 근데 그 넓은 틀로 봤을 땐 뭐다? 나왔으니까. 아, 이왕 나온 김에. 결국 넓은 틀은 자치. 나는 자치로 봐, 선생님은. 그냥 큰 틀로 봤을 때는요. 유형으로 봤을 때는 그냥 자치라고 얘기해. 엄밀하게는 자치는 아니지,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치? 모든 포물선은 닮았다야. 그래서 포물선이 성질들이 더 많은 거야. 자, 그래서 아마 자기 상식하고 조금 또는 이제 직관적 상식이긴 하지만 상식하고 좀 안 맞았던 친구들도 있었을 거야. 물론 이거를요. 선생님이 정식으로 가르칠 때는 원뿔 곡선하고 원뿔 알지? 원뿔을 잘랐을 때 나온 거. 요거랑 연결시키기도 하는데 거기까지 가면 뭐 재밌는 수학이 아니라 재미없는 수학이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 재밌는 수학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래서 포물선, 모든 포물선은 닮았는가? 닮았다라는 거야. 정리합시다.